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 유관기관과 2020 경제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. 3인 TH님 참석하셨습니다. 다음은 유관기관에서 오신 내민을 소개하겠습니다. 대구공 이종학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어떻게 하면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좀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은 전면 등교를 하면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가슴을 졸이면서 한 학기를 보냈는데 코로나 이후는 아직도 이렇게 기승을 부려서 오늘 정말 직업교육 혁신지구 출범식에 대해서 반갑습니다.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3대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중견기업에서 고졸 채용을 나서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목표는 첫째, 지역 기능 기술 인재 인증 시스템을 통해 인성과 역량 관리를 합니다. 고견의 신 40으로 인해 학생을 대상으로 를 만드는 별로진지 부분이 있습니다. 이것은 파악의 여지를 전기에